네, 글로벌 라이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회사들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래셋 대우의 김수진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프트웨어도 요즘 잘 오르는 나스닥 주식들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섹터 중 하나죠. 최근에 그리고 몰랐다가 새로 쓰게 된 소프트웨어들도 좀 있고요. 우리 원격으로 서로 화상 회의 같은 거. 사장님 이름이 줌이던가요? 네. 그 회사는 대표적인 회사 줌이죠. 네,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네. 예. 그래서 관심이 가져지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네. 이게 업계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를 듯해서 오늘 좀 배우려고 청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우선은 소프트웨어 섹터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 나스닥 지수가 사실 2010 금융위기 이후부터 쭉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예. 항상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는 섹터 중 하나였고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지속을 한 섹터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가장 먼저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구독 모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 모델? 네. 구독 모델, 뭐 서브스크립션 모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예. 제가 사례를 가장 많이 들려드리는 게 예전에 저희 아주 뭐 386 PC 뭐 그 이후도 그렇고요. 뭐 윈도우 10 시절 그 윈도우 깔 때 저희 CD 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뭐 한글도 CD로 저희 깔았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김수진 의원께서는 플로피 디스켓을 아세요? 아네, 저 그 세대입니다. 아, 그 세대세요? 네. 세상에. 네, 저희가 예전에는 저장 매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CD를 뭐 CD로 내 컴퓨터에 CD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구축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가장 문제는 저희가 아무도 CD를 제 돈 주고 산 사람이 없었거든요. 복제, 불법 복제. 그렇죠. 불법 복제하거나 예. 뭐 회사에서 가져오거나 친구 예. 거를 빌려서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장 큰 맹점이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윈도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90%가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저장 매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 받아라 아이디 패스워드 그죠, 줄게 그죠. 그 얘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빨라진 네트워크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으면 너도 다운 받고 나도 다운 받고 이게 안 됩니까? 그죠. 저희가 한 패스워드당 다운로드 한 번. 한 번만 하면 되니 네, 그렇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컴퓨터당 그 컴퓨터 IP를 다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한 아이디당 뭐 끊임없이 받고 이렇게 나오는 이게 되죠. 참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CD 할 때도 네. 그 암호키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그거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나도 쓰고 친구도 쓰고 온 사람 다 그랬었죠. 쓰잖아요. 네. 왜 이걸로 안 막지?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키를 의미 없게 만들면 될 텐데. 근데 다만 이게 네. 이제 로그인 베이스가 아니라서 네. 그 키를 넣는지 안 넣는지조차를 잘 모르는. 그렇죠, 맞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컨슈머가 생각하기엔 그걸 왜 못하지 했는데 네. 예.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막지 못했던 거고. 이거 나오는 날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님들은 아주 그냥 축배를 들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윈도우도 그렇고 오피스도 그렇고 세계 1등 기업이었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게 그 저희가 모두 사용하는 오피스 365를 네. 구독 모델 전환한 게 2011년부터거든요. 아.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모델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네. 거의 뭐 엄청난 금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많이 아시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있죠. 이건 뭡니까? 네트워크 효과 저희가 프로님께서 윈도우를 좋아서 쓰시나요? 뭐 윈도우를 저희가 쓸 때 아니 죽지 못했어요. 아 그죠. 뭐 그냥 저희가 컴퓨터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윈도우를 네. 사용했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쓰면 남도 써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 쓰면 집에서도 써야 되고 싫어도 그죠.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예.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점은 비용 저희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달리 재화를 한 단위 추가로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들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경제용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까지 합쳐져서 사실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이번에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주기였었거든요. 작년부터. 예, 예.
그때 마진율이 1년 전과 비교해서 1년 전에 30%였던 마진율이 38%까지 올라가는 OP 마진이요.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네.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인도 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사용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익. 그렇죠. 그 시장을 점유할수록 점점 더 이제 시너지가 폭발하는 산업이라는 점이고요. 그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두 개는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죠.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징이고 네. 최근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건 최근에는 더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최근은 사실은 코로나19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기름을 부었죠. 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5G 때문에 예.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들, 우리한테 올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빨라지면서 이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고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신 줌 같은 기업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줌 같은 거는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네. 새롭게 쓰여지는 소프트웨어 있을 텐데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도 그렇고 뭐 어도비도 그렇고 네. 이런저런 평소에 작년에도 썼던 네, 네. 그래서 올해 특별히 더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회사도 주가를 보면 어머 뭐 왜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또 있습니까?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예. 이 기업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준비한 거는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빨라지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기존에 준비했던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신제품들을 내놨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팀스라는 메신저, 예. 기업용 메신저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스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줌의 경쟁사이기도 한데 네. 그렇게 하면서 2019년 10월경에 한 일간 사용자 수 DAU가 1,300만 명 수준이었다면 예. 올해 4월 달에 7천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한 6배 정도 사용량이 급증하는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예상하고 대비해서 만든 건 아니고 네.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작년에 출시를 했었는데 대박이 났네요. 사실 코로나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네, 대박이 났죠. 아, 그런 네. 경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이 지금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한데 네. 소프트웨어 섹터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이게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신흥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 굉장히 예, 많잖아요. 다 소프트웨어 기반이겠죠. 그죠.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최소한 돈 못 벌 걱정은 없다 이젠. 아, 그런 것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술이 바뀌다 보니까 네. 기존에 존재했던 기술력에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기술력으로 바뀌면서 전통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기업이 G스케일러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G스케일러? 네, 티커가 ZS인데요. 예.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회사예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은 건물에서 네. 저 대기업 같은 경우 한 건물에 뭐 1,000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보안 솔루션을 건물에만 다 대면 되는데 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각 그 집에도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물론 존재했던 기술이지만 네. 그 보안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처럼 중심에 두고 이제 우리 회사 정보가 이 데이터 센터 보안 솔루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한테 가게끔 네네. 만드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데 G스케일러라는 기업이 2018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이 향후에 5G가 등장을 하면 폭발적으로 이용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4배 급등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전통 보안 회사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그냥 건물에만 보안 솔루션을 제공했던 회사들이 아 우리가 이러다가는 주도권을 놓치겠다 해서 네. 한 1년 안에 다 자기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형식으로 보안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지스케일러 주가가 다시 반토막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1위가 시스코, 2위가 네. 팔로알토, 3위가 포티넷이라는 기업인데 이 엔터프라이즈, 기존에 굉장히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고객군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지스케일러 경쟁사로 등장하다 보니까 신흥회사인 지스케일러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논란에 부딪힌 거죠. 안 그래도 그래서 소프트회사들은 주가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르다가 또 어느 날 크게 떨어지면 또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큽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게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환경이다 지금. 네,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사실 지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컨셉으로 IPO를 한 첫 회사기 때문에 네. 엄청 시장의 호응을 받았는데 막상 한 시간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전통 회사들이 다 침입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이게 그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싫어도 미워도 죽지 못해서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 아, 그죠. 네트워크 워크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해서 네. 안 쓰기가 어렵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가야 되는 그 네. 소프트웨어가 있고 네네 맞습니다. 또 다른 거는 회사가 그냥 예를 들면 뭐 SI 업체하고 비슷하게 네. 이런 거 개발해 주세요 하면 개발해 주고 뭐 필요한 네. 고객한테는 팔되 그 고객이 필요 없으면 안 쓸래 하면 또 안 쓸 수 있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로 나누는데 전자의 파워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후자 쪽에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전자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게 굳건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산업을 말씀을 드리면 전자서명 산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서명. 예, 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 소프트웨어가 말씀하신 대로 카테고리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저 언택트 관련주로 이제 또 부상을 했던 게 이제 전자 서명 산업인데 실제로 안 만나고 오프라인 상에서 서명해서 보내면 그렇죠. 도장 네. 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저희가 공인 인증서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예. 관련 뭐 주가들도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글로벌 정부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모든 사실 저희가 은행, 금융권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사인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그 문서들 다 막 저장해 놓잖아요. 금융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 것들을 결국은 디지털로 대체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해서 전자서명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게 더욱더 가속화됐어요. 근데 이제 전자서명의 가장 큰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바꾸면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이걸로 찍어야 돼요. 기존에 사인 받아놓은 계약서 여기 쌓여있을 테니까.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훨씬 편리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화상회의라든지 저희 원격 뭐 PC 접속 같은 경우는 네. 화상은 지금은 쓰지만 사실 시간 저희가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지금만큼 사용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예 화상회의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화상회의 같은 산업은 사실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전자서명은 지금 이렇게 가속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시장의 성장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 같은 경우 사실 글로벌 1위 하는 기업이 도큐사인이라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티커가 DOCU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시장 점유율 뭐 7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기업이 어떻게 70% 시장 점유율을 점유할 수 있었냐면 가장 먼저 전자서명 산업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그 이유들이 하나는 애플 iOS에 들어갔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일즈포스라는 최고의 CRM 솔루션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페이팔에도 들어갔었고요. 예. 이렇게 주요 전방에 굉장히 잘 나가는 IT 기업들의 도큐사인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네. 빠르게 시장을 점유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2위 사업자가 어도비입니다. 네. 어도비가 PDF라는 전자 문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인 기능 넣어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한 번에 팔아버리면 사실 PDF가 전자 문서의 규격이기 때문에 네.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어떻게 있죠. 될까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사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큐사인을 쓰고 있으면 예, 예. 이거를 바꾸
굳이 어도비로 바꾸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 받아야 되는 쪽이 을이니까 네, 고객이 그렇죠. 편한 쪽으로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도쿄 전자서명 산업 같은 경우는 예. 이제 1위 자리를 물론 70%라는 점유율을 지키고 있지만 이런 대형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네. 얼마나 시장을 뺏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어도비의 포토샵 같은 경우 뭐 너무 압도적인 뭐 윈도우 네. MS의 윈도우 같은 경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점유해온 시장은 그렇지만 네. 새로 등장하는 애들은 이제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회사들 뭐 어떤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원체 저희 섹터가 소프트웨어 섹터가 변동성이 사실은 크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프트웨어 섹터를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온프레미스 프라이빗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퍼블릭 데이터 센터로 바뀌고 있는 IT 인프라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변화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건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거기다가 5G가 등장하면 저희가 IoT 기기라든지 데이터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구조적으로 성장이 확실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섹터들이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산업이 있고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국내에서도 뭐 뉴딜 정책에서 데이터 관련 산업을 굉장히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그렇죠? 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IPO를 앞둔 기업 중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네. 티커가 예. 스노우예요. 예. 근데 이 기업이 뭐냐면 티커 마음에 드는데 이거? 네. 티커가 예. 예쁘죠. 그 이 기업이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이에요. 데이터 창고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와 네. 데이터를 소비하는 회사 그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 그 뭐 국내에서 정책 얘기할 때도 어떤 이런 거래소 데이터 거래소도 국내에 이미 등장을 했고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한 단독 기업은 사실 스노우플레이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수요자가 만나면 그만이지 중간에 왜 얘가 필요해요? 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전화번호 데이터를 뭐 가공해서 분류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그걸 그냥 준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수요자한테 맞춤형으로 포맷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렇죠. 맞춤형 포맷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따릉이 서울시에서 네네. 따릉이를 예, 이용하는데 예. 어느 지역 따릉이가 어느 지역이 가장 수요가 많고 많은지? 네, 많은지 뭐 그런 데이터를 서울시에서 축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건 뭐 제 사례라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사실 스노우플레이크가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가져가서 필요한 사람이 가공하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가공해놓고 이런 거 사세요라고 파는 네. 중간 상인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해주는데 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아마존 AWS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플랫폼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공급을 해요.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는 대형 IT 기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는 게 이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하고 여기가 왜 경쟁사라고 경쟁 관계라고 아마존도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네, 아마존 AWS에도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가 있어요. 고객들이 자기 데이터를 그쪽으로 옮기면 아마존에서 그거 분석해서 잘 가공해서 네, 맞아요. 팔기 좋게 만들어 그렇죠. 주는데.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 퍼블릭 데이터 센터, 뭐 스토리지, 예. 서버 이런 거를 다 아마존 걸 써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존한테 네, 예. 아마존한테 되게 종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MS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었는데 예. 뭔가 MS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내가 필요한 기능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AWS 쓰는 것보다 스노우플레이크 쓰는 거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아마존 거 쓰면서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면서 스노우가 네. 같이 오면 네, 그렇죠. 굳이 이쪽에 종속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한 것 같은데 그게 이해한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여기가 워렌 버핏이 맞아요. 여기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네 엊그제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거 저 콘플레이크 회사인 줄 알았구나. 아, 이런 인더스트리 좋아하시는데. 아, 그 뭐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스노우플레이크. 예. 사실 워렌 버핏이 IT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초기 IT 기업은 네 절대 투자하지 싫어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노우플레이크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입 장벽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렇죠. 누구 저도 이런 사업 할래요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을 거. 아니 저는 못해요. 네. 근데 이 데이터 가공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징이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안정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하우가 축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우는 시대잖아요. 코딩 교육을 하는데 코딩이라는 게 일종의 언어라서 네. 저희가 그걸 다 안다고 엄청 예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 같이 물감이 있다고 해서 네. 피카소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이 코딩도 마찬가지라서 그게 이제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코딩이라는 언어라는 산업 특성상 한 번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하고 네네. 계속 발전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많은 개발자들이 그런 작업들을 거쳐야지만 제품이 완성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IT 기업들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한테는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그렇군요. 고객이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거기 그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역량이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대형 IT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스노우플레이크가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루아침에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이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부도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투자자들도 그렇고 관심이 가는 이유가 보통 10배거라고 하잖아요. 네. 10배 오르는 기업이. 맞아요.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괜찮기만 하면 돈을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는 네. 인더스트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찾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런 걸 찾아보려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왜냐면 예. 뭐 공부할 게 원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해서 네. 저도 사실 팔로우업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가장 제가 최근에 찾아낸 방법 중에 유용한 게 IPO 하는 기업들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목에서 길목에서 공부해라. 그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IPO라는 게 어쨌든 많은 VC 특히 이 실리콘밸리 VC들이 투자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와서 퍼블릭에 올려놓는 기업들인데 이 히스토리를 보면 한 2016년, 17년 때 많이 상장했던 기업들이 네. ERP CRM 이런 기업들이에요. 예, 예. ERP라고 하면 국내에는 뭐 더존비존 뭐 그런 기업들이 있죠. 왜냐면 그 기업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 3년 전에 굉장히 부흥했었거든요. 네, 그 네. 기업들도. 그렇게 상장 16, 17년 때 그 부흥하는 산업이 IPO가 많이 됐었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18, 19년도에 상장한 기업들이 그런 줌 같은 커뮤니케이션 네. 플랫폼 예, 예. 그리고 뭐 보안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보안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업들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장하는 기업이 이런 데이터 관련 기업 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상장한 기업 중에 아고라라고 이제 아고라라는 기업 중국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본사를 둔 네. 글로벌 기업인데 AR, VR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AR, VR이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뉴스에서 봤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게 상용화되진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네. 근데 결국 AR, VR이 기다리는 시대는 5G가 상용화되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초기 단계로 보일 수 있지만 5G가 이제 막 구축이 되기 미국에서 미국, 예.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막 구축이 되기 시작한 5G가 상용화가 되면 AR, VR이 어느 순간 저희 삶에 침투해 있을 수도 있는 콘텐츠의 거잖아요. 콘텐츠의 주요한 포맷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현재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O한 기업들 대부분이 사실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해요. 들어올 때도 비싸게 들어올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들이 다 예.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네. 그 기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시장에 진입을 해서 굉장히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예.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줌도 상장하자마자는 주가가 뭐 50% 빠지고 그랬었는데 네, 예.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코로나가 살린 회사죠. 네, 코로나가 살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 경쟁력이 있었다고 평가받아 왔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사는 좋다고 하는 분들은 좋은 장점들은 알겠는데 네. 코로나 끝나면 이거 어째 화상회의 하겠니? 그냥 없어지는 수요지? 라는 아, 근데, 또 반론도 있어서요. 네, 네.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고객은 회사지 저희 같은 일반 컨슈머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B2B 비즈니스를 B2B 고객을 얼마나 많이 신규로 네, 예. 수주하느냐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줌이 높은 밸류에이션 받는 거 컨슈머 고객이 많아서지만 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기업 고객을 유치를 했어요. 서번 고객이 많아졌다는 거죠. 서번 고객이 많기도 하고 기존의 이 시장이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엄청난 IT 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는 산업이었는데 원격 화상회의가 네 원격 예. 화상회의 시스템이 근데 이제 줌이 라는 기업이 이번에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줌을 선택한 기업들이 많아요. 집에서 거죠. 접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도 접속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줌을 선택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용자는 물론 뭐 절대적인 숫자는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실질적으로 네. 기업 고객 10만 달러 이상 연매출을 발생시켜주는 기업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줌의 끝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5G 제너레이션의 통신망이 빨리 깔리면 네. 이 회사들과도 시너지가 많이 날 거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AR, VR 저 콘텐츠 전송하는 데 필요한 건 당연히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어도비 뭐 이런 게 5G랑 무슨 관계지? 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해요. 어떤 연관성이 좀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예. 세 가지로 나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IaaS, PaaS, SaaS 너무 어려운 네, 알려 주셔야 돼요. 네. 이게 IaaS라는 게 인프라를 IaaS라고 하고요. 예.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들, 예. 예. 포토샵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예. 해서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 한마디로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애들을 PaaS라고 해요. 듣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네, 듣고 나면 네. 예. 별거 아닌데 들을 때마다 새롭긴 해요. 또 이 네. 개념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AWS가 바로 이 IaaS 인프라 단에서 네.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시장 점유율 가장 많이 40%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한테 지금 유통회사한테 자기들이 IT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뺏겨버렸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클라우드 비즈니스, IaaS 쪽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이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국면에서 데이터의 교통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인데.
5G 시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늘어나는 중간중간 단에 있는 요걸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네네. 말하는데 예. 요 엣지 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잘 구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말을 해요. 네. 용어로는.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쪽으로 이제 가장 잘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 할 때 반드시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프리미어라는 거 네, 아시죠? 네, 편집. 예.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저희가 이미지 단에서 4G 시대에는 이미지가 최선이었는데 이제 5G 시대에는 모두가 동영상으로 소통하는 네. 시대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프리미어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디지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이터 양을 관리하든 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콘텐츠 포맷이 생기든 네. 어쨌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할 일은 많아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빨리 대응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계의 최근 동향과 주요한 업체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탑픽으로 이런 회사 꼽고 있다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시죠? 네, 그 중에서 뭐 김수진 위원께서 추천해 주시는 거라면 믿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 꽤 있을 듯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원체 다 각자의 특성으로 좋은 기업들이라서 뭔가 하나를 꼽아드리기 너무 어려운 것 네. 같네요. 네. 최근에 이런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쭉 그 잘 설명해 놓으신 장문의 리포트가 있던데 네. 위기가 가져온 오피스 라이프, 오피스 2.0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이거 저희 저 주고 가시면 저희 페이지 2 앱에 좀 올려서 네. 오늘 공부한 내용보다 좀 더 심화 학습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께 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갈 때 놓고 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미래세대의 김수진 연구위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종도 쭉 공부해봤어요. 저도 리포트 오기 전에 잠깐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김수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